콜럼에서 대한뉴스 동서경 특파원의 보도. 맹호 1년대 일대대에서는 60 포병대와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빈딩성 안도이 마을에서 독수리 화랑작전을 벌였습니다. 피시 장갑차를 선두로 공격하는 이 작전은 월맹군의 고보이 평야 집결을 막기 위한 작전입니다. 용감무쌍한 맹호 용사들은 적사살 79명, 포로 8명, 각종 무기 노획 46점이라는 다대한 성과를 올리고 고보이 곡창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.